세 번째 연계 모듈 구현 섹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 그 통합 구현장에서 그나마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계 기술 표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가장 먼저 EAI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요거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전사적 애플리케이션 통합 환경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전사적이라는 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회사 차원에서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업에서 사용하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네요. 서로 다른 기종의 시스템 간의 연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합 환경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되고요. 서로 다른 코드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시스템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아래쪽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상대적으로 일단은 포인트 투 포인트부터 볼 거예요. 요건 사실 EAI 구축 유형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보는 겁니다. 미들웨어 없이 방금 봤던 그런 것들 없이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당연히 앞에서 간접 연결 말고 직접 연결, 직접 연계 요거의 단점이 그대로 나오겠죠. 이 정도 보면 되고요. 사실 중요한 건 아래쪽이죠.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에요. 일단 허브 앤 스포크, 단일 접점 시스템 허브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앙 집중형 연계 방식이다. 요거를 중심으로 연계를 한다는 거예요. 확장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하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하고, 있던 거 없애고 이런 거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지만 얘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가 되겠죠.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메시지 버스라고 되어 있죠. ESB 똑같은 말입니다. 성수신 시스템 사이에 미들웨어 버스라는 걸 두고 확장성과 처리량이 향상될 수 있게끔 구성한 방식이에요. 별도의 어댑터 같은 게 필요가 없고요. 관리 및 보안이 용이하다. 이 어댑터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서 우리가 중계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수신 모듈, 뭐, 송신 모듈,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기 없다는 뜻이에요. 요런 부분이. 여기가 없다고. 그래서 관리 및 보안이 용이하다. 서비스 중심의 통합을 지향한다. 자, 표준화가 어려운 편이다. 웹 서비스 기반 통신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좀 어렵다고 되어 있고요. 직접 연계에 비해서 간접 연계니까 당연히 성능이 낮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봤겠지만 모든 항목을 다 외워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성능이 낮다라는 개념도 여러 항목에 걸쳐서 나오지만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직접보다는 간접이 성능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그러면 성능이 낮은 거를 안쓸 텐데 우리가 성능 낮은 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성능 말고 다른 부분, 안정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것들이 월등히 높아진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 허브 앤 스포크와 메시지 버스 두 가지를 봤는데, 이두 가지의 방식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을 사용하는 그룹. 이렇게 그룹이 있고요. 이렇게 그룹이 있죠.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을 사용하는 이 그룹과 ESB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지금 몇 개인가요? 12개의 시스템을 다 묶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허브가 망가지면 끝나버리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분할을 해서 ESB를 연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표준 통합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연계 모듈 구현 환경 구축 절차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발음이 너무 힘들어요. 솔루션 도입할 때 각각 연계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요. 사용자 계정을 생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부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다음에 생성된 사용자 계정으로 연계 테이블과 로그 또는 매핑 테이블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연계할 때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요소가 들어가냐. 송신 측에서는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코드로 변환하는, 수신 측의 코드로 변환하는 이런 요소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수신 측에서는 들어온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운용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EAI ESB 우리가 마지막에 본 거요. 연계 방식에서는 DBMS의 트리거 객체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트리거 객체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호출하는 데 제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DBMS의 트리거 객체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언어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된 암호화 알고리즘을 호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래쪽처럼 연계 데이터 보안을 적용할 때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요. 송수신 내부 시스템에 뭔가를 적용할 때는 트리거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안전하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웹 서비스 방식 도입 시라는 항목이 따로 있죠. 앞에서 우리가 ESB를 봤을 때 웹 서비스 기반으로 뭔가 한다고 되어 있었었죠. 그게 이제 웹 서비스 방식 도입 시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을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웹 서비스 방식은 실제 전송이나 전송 이력에 대한 기록이나 모니터링 기능을 별도로 구현을 해야 돼요. 기본값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웹으로 왔다 갔다 보내려면은 마찬가지 표준 데이터 형식이 필요하니까 데이터를 추출해서 저번 영상에서 XML하고 JSON 본 적 있으시죠? 그 형식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현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구현한 데이터를 이런 거, 이런 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웹 서비스의 그 요소 볼 때 우리가 이런 거 세 가지 본 게 있어요. WDDI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이용해서 뭐 저기를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뭐 이게 아니니까요. 데이터베이스에 연계 데이터를 반영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구현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 추출하고 변환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영하는 이런 것들은 구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웹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이건 해야 되는 거죠. 웹 서비스 방식 도입할 때는 모니터링 기능은 별도로 구현을 추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뭘 구현해야 되는지 정도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뭐 하게 되면 항상 이 말이 나올 거예요. 뭔가 연계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개발을 하거나 완성을 하거나 구현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게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확인, 검증, 테스트 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써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연계 데이터를 뭐 추출하거나 뭐 반영하는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뭐 단위 테스트, 연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위 테스트는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업무 단위 기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계 테스트는 얘네들이 연계가 잘 되는지 테스트하는 거고, 통합 테스트는 시스템을 통합했을 때의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세한 건 별도의 챕터에서 자세하게 다룬다고 써있죠. 이 정도면 이해를 하고 아래쪽으로 추가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테스트 케이스라는 게 이게 처음 나왔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테스트 케이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테스트 케이스라는 거는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테스트 문항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별도로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정상이었는지를 체크하자는 거죠. 중요한 건 송수신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될 상황을 각각 도출하는 거예요. 시스템마다 도출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요. 개별 데이터의 유효값인지 또는 연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테스트 케이스들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위에서는 단위 테스트였죠? 여기서는 연계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합니다. 연계 프로그램의 기능 위주. 결함을 확인하는 단위 테스트 케이스다. 단위 테스트긴 한데 연계 프로그램의 기능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결과, 결과, 결과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설명이 추가로 나와 있을 텐데 연계와 단위를 구분해보면, 단위는 기능 동작 자체에 좀 중점을 둔다고 하면 연계는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데이터가 주고받고 하는 그 기능 자체의 동작 여부, 우리가 지금 연계 시스템을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위쪽에 아직 안 봤죠. 연계 테스트 환경 구축,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건 실제로 운영될 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뭐 이 정도 보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연계 테스트 수행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 검증이라는 거는 확인하는 거죠. 테스트 결과와 기대하는 결과, 이런 값이 나와야 되는데 라는 걸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걸 검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검증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크게 있다. 건수를 카운트하거나, 또는 이제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데이터 파일이 생성이 됐거나, 아니면 그 파일이 생성된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가령 이 기능을 통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끌어왔을 때 데이터가 뭐 3200개가 돼야 되는데 데이터가 3200개가 맞나?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를 본다든지, 오래 걸리겠죠? 또는 어떤 변환된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게끔 했을 때 그 파일의 용량이 예를 들어서 뭐 3000KB여야 하는데 실제로 3000KB가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조금 더 있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계속 봤던 내용이라서 한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모니터링, 로그, 이거 확인하는 것 같이 포함하면 5개가 되는데 핵심을 위해 3개죠.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거 문제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쪽에 나와 있죠. 구현 검증을 지원하는 도구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핵심 내용 키워드만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X유닛은 J유닛, CPP유닛 이런 식으로 무슨 무슨 유닛 이런 식으로 적혀서 X라고 써놨어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한다. 스태프는 다양한 환경을 지원한다. 피트니스는 웹 기반, 엔테프는 스태프와 피트니스를 통합한 거고, 셀레늄은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지원하고요. 이거 와티라라고 읽어야 되나요? 얘는 루비 언어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서로를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할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인터페이스 예외 처리 방안입니다. 예외랑 오류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류는 정말 시스템 상에 문제가 생겨서 뭔가가 안 되는 정도가 오류라는 개념이고요. 예외는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인 거예요. 다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 정상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면 정상적으로 들어가지죠. 그럼 이건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했어요. 그럼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하지만 이건 오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시스템 상의 오류가 아니니까. 이 상황이 예외예요. 이거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아니죠. 시스템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 송신 시 예외가 발생하는 케이스를 정의하고 케이스별 예외 처리 방안을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송신 데이터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는 송신 전에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정합성을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에서 예외가 발생할 때는 논리적인 결함이 있는지 충분한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 그리고 서버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HTTP 스테이터스 코드를 참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데 영어로 갑자기 에러가 엄청 뜨면서 크게 숫자가 뭐 503, 뭐 401 이렇게 써 있는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서버에서 발생한 예외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자주 보는 게 이거랑 이거, 요거, 요거 한 요 정도 돼요. 서버 과부하는 말 그대로 서버가 다운돼서 웹사이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재 서버가 다운된 거예요. 과부하돼서. 그러면 이거는 오류가 아니죠. 예외에. 그 다음에 인증이 실패한 경우 접근 거부. 예를 들어서 너는 여기에 접속하면 안 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404는 웹페이지 주소 같은 게 잘못됐을 경우에 이렇게 404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머지도 보셔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신 시스템의 예외 처리 방안이에요. 송신 데이터에서 보내온 데이터에서 예외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 특수문자인 경우가 많아요. 우유가. 그래서 다른 문자로 대체하거나 데이터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에서 예외가 발생할 때에는 마찬가지죠. 논리적인 결함을 수정하고 충분한 테스트 또는 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송신 측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받기 전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버의 불안정한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된다. 너무 데이터가 한 번에 몰리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입력, 대기, 큐를 사용한다. 우리가 앞에서 큐, 대기 행렬을 사용한다고 배웠잖아요. 그거, 대기열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계 시스템을 구현하고 그 구현한 걸 모니터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건데요. 어려운 건 없어요. 읽어보면은 그렇게 뭐 외우기 어렵거나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인터페이스 오류 사항을 즉시 확인하는 경우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류 알람 메시지 확인, 뭔가 띵 하고 뜨는 거 있죠.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거 할 때 가운데 메시지 창 하는 거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류 알람 메시지 확인이에요. 사용자가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라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처리가 안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로그인을 안 했는데 뭐 다른 지역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우리 이메일로 오잖아요. 어떤 위치에서 로그인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죠. 이게 이제 이메일로 전송하는 거예요. 당연히 인지 확률이 낮죠. 그 이메일을 알림 설정을 하지 않거나 들어가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SMS 문자죠. 문자로 바로 날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모두 즉시 인지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종류가 좀 다양하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오류 발생을 했을 때 기록하는 부분도 오류 로그가 있고 오류 테이블이 있고 오류 모니터링 도구가 있다. 각각의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이블은 이 오류 사항을 속성별로 또는 이제 컬럼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편해요. 다만 오류 로그는 말 그대로 그게 로그 글 형태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려가서 APM이라는 게 있네요. 이거는 뭐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관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송수신 시스템의 기능이나 성능을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다 긍정적인 단어죠? 이 정도 보면은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